오늘이 이제 2학기 두 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우리가 이제 1학기 원래는 이제 1학기 수업에서 지금 하음경의 개괄적인 그 개요를 하음경의 중심 뼈대를 지금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중심 뼈대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그 메시지 보낸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참 복잡하게 보냈지요. 그렇게 노트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드렸는데, 자 일로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하음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회차 설법 그죠? 지난 1학기 동안에 우리 세주 명언품 좀 줄기차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회차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해행정 중에서 신에 해당합니다, 그죠? 신, 예? 예, 신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소신인가? 그 여러분들 도표에 많이 보셨죠? 소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수업 마치고 나서 복습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하나 던져놨죠.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리고 지난 시간 숙제가 뭐였습니까? 적심 적불. 마저도일 선사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금강경 오가해 부대사의 심망명. 그죠?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좀 심망명 찾아보셨어요? 대장경? 찾아보면 뭐 우리 대학원 식구가 아니지. 그리고 그 마저도일 선사 그 법문집 좀 더 훑어보셨어요? 마저도일 선사 법문은 흔히 방거사하고 같이, 마저는 몇 조입니까? 8조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6조 보다가 몇 조가 더 뜨고 있어요? 8조. 마저도일이 전체 중국의 선종을 다 해통시켜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마저도일 스님, 굉장한 스님입니다. 마저도일이 중국 사람들 뭐 팔자를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위로 붙여놔도 팔이고 옆으로 붙여놓으면 무한대고 밑으로 돌려도 팔자고, 팔자가 그 무한대.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팔자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하여튼 선종이든지 또 교종이든지 또 하음사상에 입각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그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하음경 80하음경 60하음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80하음경은 좀 다르다고 나왔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도 했지만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짓는 바 되는데 그 일체가 무슨 일체예요? 삼세일체. 삼세일체불을 일체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 60화음에서는 도치법을 써가지고 뭐라 해놨어요? 심조제열해라 이렇게 해놨죠. 일체가 유심조,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했는데, 일체의 모든 부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화음경을 보면은 청정법심 비로자나라 이러면은 마음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성질로 따져서 성질, 바탕, 뿌리를 얘기할 것 같으면 무량수, 무량광, 불생불멸의 원만보신 아미타불. 예, 그래, 원만보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예. 비로자나 부처님은 씨앗과 같다 그러면은 아미타불은 이 씨앗으로 인해서 다시 결과물 하나 생겨진 결과물 같은 게 아미타불이라고 보면 되고, 중간 과정에 다양한 변화를 거치는 걸 뭐죠? 왜 우리가 전에 시피항품 할 때 이렇게 했죠? 무생이기 때문에 무멸이다.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이라 했잖아요. 그죠? 무생이기 때문에 무멸이다. 이 진여의 성질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 200가지로 나눠 드린 적이 있었죠. 시피항품 그 진여상 해양에, 그죠? 그러니까 무생이기 때문에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멸하는 게 없을 것이다.
그 멸하는 게 절대 멸하지 않기 때문에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궁무진하단 말이 무량강, 무량수, 불생불멸의 반야신경에 우리 불생불멸, 불구부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보태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영원한 것을 이제 얘기하듯이 그게 이제 아미타라고 하니까 아미타. 아미타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무량강, 무량수, 영원한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진,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무궁무진 그 하기 때문에 무궁무진, 무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량 무변한데 뭐가 무량 무변하느냐? 천백억 화신으로. 그러니까 본체는 진공묘이라서 텅 비어서 본래 없는 것을 비로자나라 한다면은 아미타불의 입장에서는 원만 충만해가지고 우리 불신 충만 어법계 지난 시간에 해봤잖아요, 그죠? 보현일체 중생전 하는 것은 서가모니 입장이에요. 불신 충만 어법계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무량강의 입장이라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공이다, 진여다, 진심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하니까 무진현불, 무진 담이 없이 부처님이 나타낸다니까. 그 아미타불 입장에서는 성질 안쪽에 이판을 얘기했다면은 서가모니의 입장에서는 천백억 화신이니까 법상 모양. 상의 입장에서, 성의 입장에서는 아미타불이지만 상의 입장에서는 서가모니불로 팔상성도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꽉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찾아가는 길이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게 뭐가 있어요? 자경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함경을 읽고 자경문을 읽으면은 또 다른 느낌이 다 올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 구절 읽고 이제 오늘 또 강의를 해봅시다. 자경문 참 행자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야운 비구술.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기인이 덕도 공문연을 여하 장륜 고치증고 여자 무시 이래로 지우 금생이 배각 합진하고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 속세에 번뇌 딱 달라붙어가지고 타락 우치하야 항중학이 입삼도지 고륜하며 불수 재선이 모든 선을 닦지 않고 사생의 업에 푹 빠져가 있대. 신수 육적고로 혹타 악취적 극신극구하고 신배 일성고로 신배 일성고로 이제 읽으니까 이제 느낌 확 와닿죠? 에? 마음이 하음의 세계를 등져버린 까닭으로 일성 원결을 등져버린 까닭으로 쪼잔하게 산다 이거라. 혹생 인도적 불전 부르로다. 사람 몸 받고 태어나더라도 환경은 씻고 따고 보고 득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인생에 무엇으로 안목을 삼는다? 불안으로. 불안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은 경전이에요, 경전. 예. 그걸 어지에서 수행하는 것뿐이죠. 금력 행덕인신이라 그거 행자고 바꿔야 되는데 예. 정시 불후 말세니 오통제라 시수가야 수연이나 연응 반성하야 하래 출가하야 수지 응기하고 착대 법복하야 이 출진지 경로하며 학 무루지 묘법하며 무루지 묘법이 뭐예요? 개, 정, 해. 삼무루학이죠. 이 행자 때 보는 글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보면 지금의 자경문은 또 다른 자경문이 우리에게. 예? 예, 자경문이래. 그러니까 우리 행자 때 보던 거는 어린아이들 그거 플라스틱 그 물총 장난감 같다면 지금은 실제 그냥 전투에 서 총기 같다고 미사일 진짜 그죠? 핵폭탄처럼 이제 우리한테 구절구절들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변해버린 거예요. 예? 예,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어떤 데 이번에 중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탱아 벽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림 속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대.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데 꿈 속에 또
몽중몽이라 꿈속에 또 꿈꾸는 놈이 있는 것이요. 뭐지? 시안아. 참 꿈속에 꿈이로다. 아니 우리 자기가 꿈을 꾸고 있으면서 꿈속에 또 다른 꿈을 꾸잖아요. 그죠? 이것이 너무 심한 거라. 그래 하루 종일 눈뜨고 있으면서도 몇 겹의 꿈을 꾸고 사는지 몰라. 한꺼풀 꿈이 아니라. 예.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솜사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생각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은 솜사탕 같아. 당장 써먹고 먹을만해.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솜사탕뿐만 아니라 솜사탕을 만들어내는 틀받고 기계, 거기 바람, 열기, 그 알갱이, 저기 설탕 있잖아요. 이 총체적으로 그 마음에서 다 뻗어나오거든. 솜사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설탕 지원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모든 것을 조작해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일체 유심조라, 일체 유심조.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안 그렇겠어요? 예? 이거 피드백이 왜 이리 시원찮네. 이런 강의는 없어요. 생각이 현전에 있는 이렇게 당겨진 이렇게 하나의 음식 피스 같다 한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이게 뭐 주스 한 잔 당기기 위해서는 컵도 필요하지만은 알갱이도 필요하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인연합, 예?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 여기에 자경문 같은 데 보면 쫙 선한 거라. 그게 누구예요? 마음을 갖다가 뭘 한다? 주인공아. 예? 주인공아. 적심적부를 대빵은 누구예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적심이잖아요. 그죠? 적심이라고. 그래, 우리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냥 주인공아, 주인공아, 주인공아 했지만 지금 가만보니까 주인공이 어디에 뭐예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재불이 유심존이라. 마음이 다 지은 것이다.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요? 마음에서. 모든 생각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마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요. 예? 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감이 잡혔지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요? 그분이 그분이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1100억 하신을 어떤 대성 일성에서는 누굴로 나타내냐면 보살, 마하살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미타불 입장에서 성질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법상으로 나오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미타불 입장에서 성질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동명 동호라고 하는 거는 시공초월이라. 원만 보신이라. 충만 법계라 이 말이에요. 아, 우리 그 염불할 때 다 하시지 않나요? 응. 그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장이에요? 절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에? 그러면 그 법성의 일성에 그 나오는 저 자성의 모습을 갖춰준 게 아미타불이라면은 비로자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 있어요? 무자성이야. 무자성. 재무자성. 무자성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가 벌어졌다. 와, 어쩌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꽉 차가 있는 이 얘기를 한경에는 일모공 중에 천만억 변화가 벌어난다, 벌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이 자경문을 읽어보면은 아 이래서 주인공화 했구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뭐죠? 그 한시 교재로도 쓰지만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 그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고 지문도 읽고 자경문 이런 것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발심수행장 있잖아요. 최고의 명문장은 발심수행장이에요. 발심수행장. 발심수행장은 신심이 물어익어버리면 발심수행장이 눈에 내가 읽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발심수행장이 내 눈에 와서 박혀버려야 돼. 내가 읽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 그 내가 어지르고자 하면은 자비가 간센보살이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간센보살이 누구한테 와가 있어요? 내한테 탁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이 잘 안 되나? 너무 흥분해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 중이 돼가지고 끊을 수 없는 애정을 다 끊고 가족의 그런 할애 사친하고 수지 응기하고 부처님의 정통 법명을 이어서 이 가사를 걸치고 세속의 그런 잡다구리한 걸 갖다 다 벗어나서 삼무루와 개정의 사막을 묘법을 배워서 해탈 개향 정향 해양 그다음 뭐요? 개정에는 바로 해탈로 가는 길이고 그 해탈 직연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 같고 여룡 득수요 용이 물을 만난 것이 용이 큰 바다나 깊은 호수에 살지 않고 또랑에 가서 살면은 새우한테 초태배 까인다니까. 용 있잖아요. 용. 왜 웃어요? 새우한테 초태배 까이는 거 여러 번 봤다니까. 범이 깊은 산 중에 살지 않고 수행 속에 깊은 산 중이라고 하면 절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경 숲 속에서 공덕의 숲에 그죠? 이거는 지금 이 함경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이 불타바라 저기 각현 스님께서 그 490년 경에 60권 함경을 번역하고 한문으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차난타가 그 중국의 제일 역을 그 황제 누구예요? 척천 무한테 또 힘을 빌려 가지고 번역했는 게 699년 490년 690년 한 200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세월에 그 중국에서 황제가 번역했는 책이다라면 논어 맹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은 일반 세상의 잡지식 책하고 다른 책이라고 이 함경은. 조선조에 우리 나라 말씀할 때 능경 있잖아요. 이거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번역에 힘을 쏟았다라면 다른 책하고 다른 책이에요. 한글 만들고 나는데 제일 먼저 번역했던 게 그 법화경 능경이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급이 다르다. 급이 달라. 그 해동의 공자로 일컬어진 율곡 선생이 오죽했으면 그 능경의 그 성품의 이치를 마음의 심성의 이치를 보려고 능경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최고의 참선 교재. 선방에 있는 선생님들 무조건 의지해야 되는 책이 능경이에요. 능경. 그런데 뭐 글이 짧아서 또 아니 내지는 관심이 없었어. 전혀 그거 밥이나 축내고 그랬지. 사호 호산이라 범이 그래가 이런 중이 돼가지고 함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자경문이라든지 이것을 내 양식처럼 안 여기고 그냥 마실이나 유주 여편하여 영타 정질이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석 교통하여 속인 사람들하고 한 잔 부어라 먹어라 아이고 오늘 막 우리 집에 안 하고 해놨어요. 우리 집에 통닭 굽어놨어요. 왔다 갔다 그래 뭐 할 게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으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범이 마실에 어르스렁거리고 댕기면 그거 똥개 그 스피치 있잖아요. 앙앙앙 달근 거 그거 푸들. 범이 푸들한테 물리나면 진짜 진짜 푸들하고 싸우고 이게 더 장비시럽고 저도 장비시럽다. 내가 개하고 싸우고 이겼다 하겠나 졌다 하겠나 이거야. 범이 마실로 어슬렁거리면은 하루 강아지한테 물리는 수가 있다. 범이 그 하루 강아지한테 불알 물리나 봐라.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야, 범이. 예? 여기 딱 써놨잖아요. 용이 물을 만난 게 놓을 자리 노는 것이고, 가사 있고, 환경 보는 게 이래 당당하다는 거예요. 마치 호랑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수수하고 묘한 부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혈통의 길이 불가성언이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인류 고금연정 사람에게는 고금이 있을지어는 법무가 아니하며 인류 우지연정 도무성세니 그 육조단경에도 이런 얘기를 해놨죠. 인류 이둔이나 법무 돈점이라 그죠? 법에는 돈어나 점수나 이런 게 없다고 아예 얘기했어요. 이? 법에는 자체는 사람한테 영리하고 둔한 게 있을 뿐이다. 태양이 맨날 같은 밝기지 무슨 구름이 끼다가 구름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예? 예. 지금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뺑뺑 돌고 있고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달이 저렇게 돌돌돌돌 돌고 있는데 뭐 개뿔로 없는 신 찾고 나발이고 그 거짓말 사설해가지고 사람들 목 조르긴 하고 그거 아주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빨간 거 뭐 십자가 이상한 거 세워놓고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에 왜 그래 거짓말 하냐고 위편에 붙여놓고
아, 위편은 우리 거가. 하안경은 죽어도 안 보고. 수제 불신하 비록 부처님이 있을 때 당했더라도 불교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고, 종치말세나 우리 비록 이리 말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교를 봉행한다면 무슨 손해볼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그죠? 그래도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타느스님께 아닌가 싶어서 타느스님 거 가지고 오늘 요거 한다고 늦게 왔어요 내가. 부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 시간 반 동안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이거 정리해가 왔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 눈이 안 띄까 싶어서 한 페이지 글자도 얼마나 보기 좋게 크게 키워놨나. 옆에 거는 16폰트, 이거는 24폰트. 그래, 요거는 뒤에 거는 나오는 거, 그 한문 그 율시나 절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시 교재를 쓰기 위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미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한 분 한 분 개인 지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러면은 옥펜 들고 옥펜 찾는 법, 그죠? 한시 하는 거 이러면은 뭐 12월에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시의 두려움은 없어져 버린다. 한시의 두려움. 짓지는 못하더라도 볼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예요. 우리 연불문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는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도 이제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결석하지 마세요. 쪽지게 가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지게 가해 해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고, 자. 1회차 설법이 그가 근락생신분인데 부처님의 결과물을 드러내가지고, 깨달음의 결과물을 드러내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뭐였죠? 세주묘음이, 세주묘음. 세주묘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현상을 잘 나타낸 겁니다. 예? 세주묘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기 인연분이라, 그죠?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을 보면은 서분이 두 가지로 있죠. 하나는 정신서 증명한다. 부처님 글이라고 하는 정신서는 뭐가 있습니까? 육성치, 그죠? 여시야문 일시불 제 뭐 사이국 하든지 제 마갈제국 아란냐 법보리장 하든지 이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성치 부분, 이것이 이제 정신서가 되고, 별신서라고 하는 거는 능경이 일어나게 된, 가르치게 된 이유. 또 금강경에 왜 선현 기청분, 선현 개청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수보리가 선현이잖아요. 선현, 선실, 또 뭐 해공, 수보리가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 중에 한 분이 수부티, 수부티라든지 수보리라든지. 그러니까 수보리가 일어나서 묻게 된 게 그게 이제 별신서잖아요. 아니. 모든 경전의 공통 분모가는 정신서, 여시야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경이나 능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원각경이나 다시 뭡니까? 그 경만이 일어나게 된 까닭과 이유 있죠? 그걸 이제 발기서라 하기도 하고 별신서라 하기도 하죠. 그죠? 그 서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세주묘음품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서분에 해당하고,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열의 현상품은 정종분이 시작된 거예요. 정종 알죠? 그 왜 그거 정종 그거 저기 백화수복 정종 있잖아요. 아, 백화수복 정종 그거 왜 청주 정종. 정종이라고 하는 게 정통 가문이잖아요. 정종이나 종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종정이란 말이나 정종이란 말. 그러니까 종정 공부 안 하면 정종 돼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종분, 이게 본문이에요. 본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현삼매품이나 이거는 전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종분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열의 현상분부터. 그러니까 입법계품 저쪽에 말미 이제 갈 때까지가 뭐가 되는가? 그 입법계품 끝에 가면 그가 유통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유통분이 있고, 한경기 본 정종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서 뭐 놔두고라도 1회차 설법이 몇 품이 있다? 여섯 품이 있는데, 1회차 설법 여섯 품 중에서 제1번이 뭐예요? 세주묘음품. 그게 교기 인연분이다. 이랬죠. 그죠?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했던 열의 현상품하고 보현 삼매품은 설법의식품이에요. 설법의식. 법을 설할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예의를 갖춘다 이 말이에요. 예의를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뭐냐, 의례라, 의례. 우리가 그 왜 무슨 의례식 하잖아요, 그죠? 예의나 의례나 같은 말이에요. 예의를 갖춰라 하거나 의례, 법대, 의례, 의례, 의례. 부처님 마지를 전부 내려가지고 굽이 있도록 만들어놨죠. 무슨 뜻이에요? 제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상에 지낼 때는 그냥 평범 납작한 접시가 아니고 이렇게 높여 놓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존중한다. 공경한다. 존중한다. 그럼 임금 수라상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굽이 다 있고. 그러니까 받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뭐 얼마나 받치는지 밑에 받쳐놓고 또 위에 또 마지기 밥그릇도 이만큼 올라와가. 우리 밥그릇은 밑에 굽이 없고 납작하잖아요. 그 부처님 마지기 밥그릇은 밑에 굽이 있죠. 굽 위에 또 굽 올리고 얘가 얼마나 존중하면 그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기 모양도 전부 다 받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걸로 하고. 부처님 요 밥 잡사요. 내가 가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신심 없이 그래 하거든. 짜매는 요맛탕 그래서 가봤죠. 중국에 이렇게 밥그릇 열어가지고 이렇게 통 놓고 간다고 그냥.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부처님 자시라고 예의 이래가 막 엄청 그 해가지고 종을 치고 또 뭐 목탁을 치고 여력을 사다라니 나무라 다나 그 뭐 사다라니 왜 되죠? 사다라니 뭐가? 향수나열 제장관성 영공양님 원수장관님 이면왕 사무토사가지 나무 시방골 나무지 병목 나무지 병목 이래가지고 막 무량위도 감경 변식지는 해가지고 뭐뭘뭘 다 하잖아요. 또 시감노수 지능까지 해가지고 한지 이렇게 하고 그것도 요령 흔들 때 어디 흔드니까 여기서 흔드는 거다 이거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이만큼 올려가 이래 흔들어야 그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유언하면 또 가슴에 탁 요령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예의를 갖춰서 부처님 진지 올립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유치하고 청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경전 속에서도 설법을 할 때는 그냥 해놓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그쪽에 교기 인연이라고 했는 그 인연분이 이제 별도로 이제 쓰러낸 게 함경의 교기 인연은 어디에 있는 거요? 시성정각. 이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함경에도 별신서가 되지만은 시성정각으로부터 부처님의 정각으로부터 모든 불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모든 불교의 교기 인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함경에서 부처님이 깨닫던 처음에 기준점을 부처님이 깨닫던 관점에서 맞춰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함경을 설하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그죠? 부처님 깨달음을 설하는 거라서 최초 화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경 막 그때 안 설했는데 설했는데 이런 박보관 소리를 하면 그건 돌대가리 중에 돌대가리. 부처님이 깨달음의 기준점을 했으면 무슨 경전이 제일 먼저 설해졌다 봐야 되겠어요? 화엄경. 열반경을 아무리 일찍 설했다 하더라도 열반의 입장에서 설했기 때문에 언제 설했다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금강경 전에 열반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해 가세요? 이거는 이치적으로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설법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처님은 반드시 한경 속에서 각 해차마다 아홉 번 해차. 한경이 전체 몇 품이에요? 48품. 48품이에요, 48품. 그런데 9품이 누락대가 있어, 그죠? 그 티벳 장경에는 45품이 남아 있어요, 한경이. 60 한경은 34품. 80 한경은 39품. 청량국사 이제 소초 이렇게 여기 보면 일어났죠. 48품인데 9품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한경 이대로도 완벽하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 예? 그러니까 하토가 몇 장이요? 48장이요. 부처님 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웃어서. 자,
그러면은 설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법을 할 때 모든 정명 법사는 누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 저기 시달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간음시식 하든지 이러든 반드시 정명 법사 옆에 앉아 계세요. 옛날에 어른 선생님이 조실심 나오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주가 이제 옆에 바라지 데리고 하거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야매를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전에는 정명 법사가 늘 가지고 감찰 제자 금간시 정명전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제 진정국사 진정경문선사의 그 위대한 시가 뭐였죠? 우리 그 연불할 때 진정경문 백초임중 일미신 조주 상근 기천이 평장석장 감신수 원사망령 헐거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대도인 스님의 시 아니에요? 아주 우리나라 선종의 제일 큰 스님 시라.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그 옮겨 놓은 거라. 예. 하여튼 설법 의식을 할 때 부처님이 이제 정명 법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명 법사가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하안경에서 방감. 그죠? 미간 아니면은 입에서 내지는 천상 설법은 전부 다 하체 방감. 예? 천상에 올라가기 전에 발바닥 방감. 그러니까 천상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발바닥 방광할 때도 이제 1회차 저기 열의 현상품 지난 시간에 방광할 때 방광하시고 나서 두 번 방광했죠. 그죠? 나중에 입에서 방광하고 난 뒤에 방광이 모든 할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갔다? 부처님 발바닥 안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원래 그 자리. 예. 마치 허공을 낱낱이 쪼개더라도 쪼갤 수 없는 허공처럼. 허공을 어떻게 잡아 떠들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방광은 어디로 돌아갔다? 일을 마치고 발바닥 안으로 아 진공이었다. 에? 들어가 발바닥 밑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 없는 자리에서 이양 처차 보리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아무리 중생 자리에 돌아댕기고 돌아댕긴다 하더라도 어디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양 처차 보리자. 그죠? 일심 자리에서 무심의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천번 만번 꿈을 꾸고 누웠더라도 일어나면 그 자리에 천리말리 갔다 와더라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꿈속에서 여기저기 갔다 온 것처럼.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성불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 마음을 안다니 모른다니 이렇게 그 갖다 지금 모르고 쓰잖아요. 잘 쓰잖아요. 뭐 마음 알고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 알고서 혹시 쓴다 하면 그건 생각에 사로잡힌 거겠지. 이와 같이 텅 빈 세계에서 부처님은 오직 빛으로 무게와 이렇게 이게 부피와 이런 거리감이 전혀 사라져버린 것을 빛이라 하죠. 빛. 예. 이런 빛, 빛을 한번 재봐라고. 몇 그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텅 빈 세계에서 이제 광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입장을 이제 얘기해야 돼. 그럼 그 텅 빈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유기적인 말로서, 모습으로서, 형태로서 나타내가지고 다양하게 전달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달하려고 하면 이 사람도 텅 빈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 텅 빈 세계를 우리 뭐랍니까? 적정의 세계를 삼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설법주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가서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는다. 저희는 귀가 따뜻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신구의라 하더라도 신구의도 무슨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일심 자리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여기서 열의 현상품은 일심의 자리라고 얘기한다면은 보현 삼매품은 신구의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몸과 말과 생각이 필요한 것은 모든 조건에 맞추려고 인연 따라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설법 의식에서 1회차에 이제 벌어진다, 그죠? 앞에 거는 뭡니까? 교기 인연이라서 시성 정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교가 인연하게 된 인연은 어디에서 비롯됐다? 시성 정각. 부처님께서 말로 깨치셔가지고 그 사다리 난 거예요.
당시 한번 깨침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세주미원본 골치 아프게 봐야 되고 초파일날 연등 비벼야 되고 맨날 그 삭발을 삭발해야 되고 대구까지 와서 또 강의 들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설법 어식에 가서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 나오. 그 설법 어식이 두 가지 조건을 두 가지로 묶어놓고 세 번째 조건 뭡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지고 있는 이 근신 세계와 이 부처님이 의지하는 세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지난 학기였던가 마칠 때 그런 게 했죠. 뭐 국토신, 중생신. 국토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니까 업보가 따른다 이래 했죠. 그죠? 그다음에 사람의 그런 깨달음의 입장에 따라가는 데 따라서 성문이 있고 영각이 있고 보살이 있고 열애가 있고. 그죠? 이러한 분들은 다 중생이든지 보살의 입장이든지 저기 사성 육법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진법계, 허공계, 법신이 있고 허공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게 십불보현 대인경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현 삼매라고 하는 거는 보현 보살이 그 모든 인연 연기법에 대해서 앞뒤로 깨뚫고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라 이러면 누구라 얘기하냐? 보현이에요. 보현. 보현. 그 근본적으로 자 이 땅이라고 이러면은 문수고 그 땅이 더운 데 가서는 바나나가 나고 추운 데 가서는 에델바이스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건 다 인연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보현이라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하자고 1년을 관통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문수라 해. 그래서 하면 항상 삼성 원융이라 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을 텅 빈 부처님 입장에서 다 제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누구의 삼매 속으로 들어갑니까? 비로자나 열애 장신 제불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에 들어가면은 보현보살이 누구의 가피력을 받는 거예요? 비로자나의 그쵸? 이 고염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를 접붙이면은 이제 그 고염의 그런 기운, 그죠? 호박에다가 이제 수박 접붙이고 호박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냥 예만 하세요, 예만. 그 뭘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예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알고 모르고 상관절대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어요. 생각은 알고 모르고 하는데 그거 매일 수 있어요. 예? 집착은 알고 모르고 하는 데에 얽매이지만은, 그게 무집착의, 무착의 세계는 알고 모르는 거 아무서 몰라도, 잘라도 한 세상, 몰라도 한 세상, 아무 데나 이해하지 말고. 자, 이게, 보현 삼매품은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품이다. 아, 삼매라고 하는 거는 고요한 것이다. 그럼 부처님하고 동급이 됐을 때 부처님의 그 가피력을 받는다. 이 말이겠죠?